드디어 드디어 이제 신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가을이고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가을가을한 그런 느낌의 색상 이런 거를 좀 들여오고 싶어가지고 물론 요번에 이제 니팅 포 올리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플로렌시아 같은 것도 지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연보라 로즈마우스 색상인데 그냥 뭐 호불호 없이 여성적인 느낌의 그런 색상이라고 보는데 약간 가을 하면 느끼는 그런 색감들 있잖아요. 요런 거. 뭐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만드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약간 가을의 느낌이 나는, 가을 겨울의 느낌이 나는. 네, 이런 것처럼 가을 겨울의 느낌을 조금 주면서 네, 요번에는 색감들을 약간 커스텀 오더를 했습니다. 매들린 토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매들린 토시에 컬러 베이스가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마음에 드는 가을 겨울에 어울릴 만한 색상을 커스텀 오더를 좀 했는데 이번에 매들린 토시 저희 샵에는 매들린 토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종류의 실을 입고했어요. 요거는 팜 트위스트라는 실입니다. 100% 슈퍼워시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트위스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가을의 느낌을 좀 주는 핸드다잉 느낌이 좀 무신 나는 그런 색깔들도 좀 뽑았고 그다음에 무채색 계열을 좀 많이 커스텀 오더를 했어요. 왜냐면은 무채색 색감에 화려한 몇 가지 베이스들 뭐 이렇게 섞었을 때도 굉장히 느낌이 좋고 가을에는 특히나 무채색 계열이 굉장히 다른 의상하고 입기가 이렇게 색깔 맞추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무채색 계열을 좀 많이 커스텀 오더를 했고 그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특히 한때 핫했던 그런 매들린 토시의 색감도 입고를 했습니다. 요 색상은 오번 아프터눈이라는 색상이에요. 보시다시피 가을의 느낌이 무진 나는 그런 색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팜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들린 토시 커들보샵에 들어와 있던 매들린 토시 실들은 전부 다 핑그링 기준이었어요. 핑그링 기준이었는데 요번에 요팜 트위스트는 디케이 웨이트를 처음 입고 했습니다. 디케이 웨이트를 입고 했던 또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아우터웨어. 물론 이거를 스웨터로 만드시거나 남성 의상에도 디케이 웨이트는 적당한 굵기예요. 이제 스웨터, 여성 의상도 스웨터나 이런 거 오버사이즈 느낌도 굉장히 멋있게 제작을 하실 수는 있는데 특히 아우터웨어에는 핑거링 웨이트로 아우터웨어를 만들기는 좀 얇고 가을, 겨울에 입기에 아무래도 디케이 이상의 굵기로 아우터웨어를 만드시면은 보온성도 그만큼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어서 특히 간절기, 가을에 입기가 좋은 그런 의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켓이라든지 가디건이라든지 코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무래도 디케이 웨이트는 조금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디건이나 스웨터나 뭘 만들 때 시간도 좀 적게 소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팜 트위스트 실은 트위스트가 좀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편물을 떠보시면은 스티치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늬를 넣었을 때 굉장히 도드라지게 무늬가 표현이 되는 실이에요. 특히나 이제 가디건이나 이런 거 약간 제 기준에서는 이제 보통 초보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굵은 실은 아닐 거예요. 보통 디케이는. 그렇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약간 굵은 초보들이 가장 의상 만들기 좋은 그런 굵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게이지가 그러니까 20에서 22, 그러니까 4.5mm 바늘로 했을 때 게이지가 20에서 20이 나오고 5.5mm 바늘로 했을 때 12에서 17, 그러니까 12에서 17이면은 거의 월스티드나 벌키에 가까운 그런 게이지도 가능한 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버스타일한 실이에요. 바늘을 어떻게 쓰시는가에 따라서 그 편물의 느낌을 조금 달리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을 내실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트위스트가 좀 강하게 들어간 실은 케이블 문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스티치도 또렷하게 보이고 높낮이도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스티치의 음영도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양을 내시기에 좋은 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핸드다잉 얀으로 문양을 좀 예쁘게 표현해 보면서도 좀 빠른 작업, 좀 큰 편물, 뭐 오버사이즈 형태의 스웨터나 아우터웨어를 입기 좋은 그런 소재로 이번에 팜 트위스트를 커스텀 오더를 했고요. 이 중에 몇몇 색깔은 커스텀 오더를 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알라바마 요거는 커스텀 오더를 했던 색상인데 요런 색깔입니다. 이렇게 무채색 계열을 이번에는 조금 많이 좀 뽑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약간 뭐랄까 멋스럽게 좀 의상으로 입기 좋은 그런 색감들을 특별히 추렸습니다. 그래서 가디건이나 색깔이 보시면은 약간 잿빛의 비둘기색? 이런 느낌? 알라바마라는 색이에요. 물론 핸드다잉이 아니기 때문에 물 빠진 듯한 그런 타라의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색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색상이죠. 개인적으로 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요 색깔을 뽑아주십사. 이 팜 트위스트에 뽑아주십사. 제가 매들린 토시에 부탁을 좀 드렸던 색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핸드다잉 얀들을 가지고 와보면은 색깔이 화려하거나 아무래도 색감을 보는 실이다 보니까 밝은 그런 솔리드한 계열의 색깔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솔리드한 계열로 실버 폭스 약간 차가운 느낌의 색감이 나는 실버 색감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실입니다. 실버 폭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실 보이죠? 가닥 붉기가 디케이 웨이트의 실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라바마와 실버 폭스를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게 조금 더 오트밀 색에 알라바마가 살짝 더 오트밀 색깔이 나고 그 다음에 실버 폭스는 조금 더 은색 빛깔이 나는 요런 미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약간 요런 색상이 채도가 살짝 달라진다든지 뭐 요런 느낌에 따라서도 호불호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약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커스텀 오더를 하면 색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미세한 여러분들의 취향 존중을 위해서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색깔 약간만 톤 다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를 수 있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색깔 차이 있는 것들도 가지고 왔다 하는 거. 그래서 알라바마 이건 특히 제가 꼭 가지고 싶었던 색깔 중에 하나라서 알라바마. 그리고 요거는 실버 폭스입니다. 여러분 초록이들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초록이들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는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초록 색깔이더라도 약간 우디한 색깔 베이스랑 잘 맞는 보시면 이렇게 좀 잘 어울린 예를 들어서 컬러를 여러 가지 넣을 때도 배색을 했을 때도 좀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배열을 주기 위해서 요번에 좀 독특한 말모, 네 말모라는 색깔이에요. 되게 짙은 녹음의 느낌이 나는 요런 색상인데 요게 보시면은 요런 갈색이나 뭐 연두색이나 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배합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의상 같은 거 보시면은 세월의 작품에 그런 느낌이 나는 배색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뭇잎, 그 다음에 우디한 느낌 하면서도 약간의 초록색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배색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말모라는 색상이 이렇게 말모라는 색상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가을 하면 여러분 커피 향기 왠지 커피의 느낌이 무신 나고 나무색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색깔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이번에 이제 커스텀 오더 하는 색깔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특히 제가 그 샘플하고 싶은 작품이 요런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썼는데 요거는 Simply Decadent라는 색상입니다. 진짜 갈색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색이에요. 너무 예쁜 갈색.
그리고 무채색 계열 중에 하나 더. 요거는 farmhouse white라고 된 색상인데 지금 아마 사이트에는 화이트라고 올라가 있을 거예요. 팜하우스 화이트인데 완전히 흰색은 아니고요. 약간 오프 화이트 같은 색상입니다. 이 보시면 요 색상과 제가 그 무채색 계열로 가지고 온 실버 폭스 이제 차이를 한번 보시면 화이트, 실버 폭스 그리고 알라바마 이런 순으로 색상이 약간 오트밀이 첨가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미세한 색상 차이 나는 것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풀한 것들. 핸드다잉얀 하면은 느껴지는 스플래터 기법이 들어간 색감들도 필요하겠죠. 화려한 느낌의 실도 핸드다잉얀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스플래터 기법, 이렇게 그 염료를 확 흩뿌려가지고 점점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있는 색깔입니다. 케어테이커라는 색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5번 아프터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약간 분홍색 계열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는 핑크 계열 조금 더 들어있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늘 좋아하는 색입니다. 네, 그라스호퍼. 너무 예쁜.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항상 제가 이 색깔 굉장히 이 색깔 샘플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약간 니온 계열이 들어있는 약간 니온 느낌이 있는 연두색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라스호퍼. 네, 메뚜기라는 이름인데 메뚜기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메뚜기는 이거보다 약간 녹색이 더 들어간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요거는 약간 네온 느낌이 있어요. 살짝 네온 느낌이 있는 연두색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작업 같은 거 원하실 때요 색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색깔을 비교를 해보시자면은 말모랑 어떤 이런 초록 계열만으로도 배색을 하실 수 있을 테지만 아까 보셨던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심플리 데카덴트 이런 느낌도 눈에 확 띄는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부분만 약간 네온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럴 때 이런 색깔 배합도 이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채색하고도 느낌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실버 폭스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되게 예쁘지 않나요? 색깔? 이게 옷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죠? 굉장히 무채색하고도 잘 어울리는 요거는 이제 farmhouse white 지금 white라고 올라가 있을 거예요. 사이트에는 무채색하고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네온 색깔 살짝 특징이 있으면 그 매들린 토시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색감 요거는 작가가 따로 있었어요. 이 색상을 고르신 이름 요 색상을 고르신 작가가 디자이너 분이 한분 계셨는데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는 주황색 계열의 그레이프루트 아시죠 여러분? 그레이프루트 색상입니다. 이거 너무 상큼한 색상이에요. 상큼한 색상. 너무너무 상큼한 색상. 이런 거 만약에 굉장히 색감에 특색 있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배색도 가능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눈에 띄는 화려한 색상 배열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느낌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짙은 회색이나 이런 거 하고 배색하시면 너무 멋있는 그런 색감이 아닐까 싶어요. 요 색깔은 이제 파란 계열 약간 물색 지금 화면에는 조금 더 진하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거 실제 색상은 약간 물색에 가까운 색상입니다. 항상 이런 색 계열은 인기가 늘 꾸준하게 있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언더그로스라는 색상이에요. 물색 지금 화면에는 조금 더 진하게 보입니다만 실제 색상은 물색 그 오션 해변 그 굉장히 깨끗한 물 이렇게 발을 담그고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색감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투명한 느낌,
시원한 느낌, 깊은 느낌, 오묘한 느낌 다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감이라서 완전 파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록색도 아니고 투명한 느낌도 나는 그런 오묘한 색깔이에요. 언더그로스라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드레스나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우아해 보이겠다 하는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색깔이 준비되어 있고요. 요게 지금 팜 트위스트. 총 10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